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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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게 말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빵아 안녕하세요. 제빵아 오타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와! 아 여러분 이 발렌타인데이는 말이죠. 자고로 연인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잖아요. 제빵아 오타쿠가 이런 날에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기본 팝의 초콜릿이나 초콜릿들은 굳히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온도에 민감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간단하고 도구나 재료에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도 맛있는 초콜릿? 제가 만들 수 있게 유튜브를 뒤져서 연마했습니다. 물론 기존 레시피 선생님이 당연히 있지만 오늘 제가 한번 응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연유랑 코코아 파우더만 있으면 돼요. 코코아 파우더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면은 1,000원, 2,000원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연유도 4,000원,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인데 얼마나 간단한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잠시만요. 계량이 어떻게 됐더라? 자, 얼마나 간단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는 사이에 끝날 수도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일단은 계량은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160.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이 연유를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벌써 지금 반절한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 코코아 파우더는 쉽게 시중에서 살 수 있거든요. 마트에서도 살 수...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연유가 이렇게 간단하고 맛도 있는 대신에 살이 진짜 많이 쪄요. 한 번만 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걸그룹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하세요. 코코아 파우더를 40g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1:1 비율이 아니라서 쫀깃한 식감이 나는데 코코아 파우더를 더 많이 하시면은 더 꾸덕한 식감이 나니까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자, 얘를 이제 체를 쳐서 넣어줄 건데요. 자, 이렇게 일단 첫 채 쳐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처음에는 초코 파우더가 잘 안 섞여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섞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섞일 때가 오거든요. 아, 나 장갑 안 꼈네. 제가 만들어 온 게 있어서 제가 집에 가져갈게요. 장갑을 안 꼈네. 여러분들은 꼭 위생 장갑 끼셔요. 꾸덕해졌죠, 엄청. 그 상자 같은 데에다가 넣고 랩에 싸서 이게 분명 이 질감이 연유거든요. 아, 맛있겠다. 예전에 아이스크림이 토마토지. 아, 요즘에 그것도 나왔더라면요. 컬렉션 그 초코만 나와 있는 팽이팽이도. 저 팽이팽이 좋아했거든요. 팽이팽이 노랑색만 먹고 컬렉션은 또 초코만 먹어서 맨날 딸기가 남았어요. 제 최애는 늘 말했는데 전 빙빙 좋아하거든요. 빙빙이 안에 그 가운데 연유 있잖아요. 와, 그 진짜 맛있어. 엔초 좋아하시는구나. 엔초파가 있어. 엔초파 옆에 돼지바파. 엔초 좋아하는 애들이 돼지바 좋아하거든요. 엔초 민트 초코 나왔는데 먹어봤는데. 어머. 맛있더라고. 상할 것 같은데. 거북이도 맛있어. 그 20분은 그냥 그 아이스크림한테 바쳐야 돼. 전화도 못 봐. TV도 못 봐.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는. 아무래도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야겠다. 아, 말 잘못했다. 자, 이렇게 얼추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게 무슨 초콜릿인가 하실 거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자, 일단 이렇게 랩에 싸서 바로 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냉장고에 넣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넣으시면 바로 꾸덕해지거든요. 전 어제 밤에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 그럼 한번 펼쳐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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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냉장실인데?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자, 일단은 봅시다. 코코아 파우더를. 그리고 얘를. 어? 어떡하지? 영상 한번 볼게요. 어? 왜 이래? 아, 이거를.
뭉쳐진다, 뭉쳐진다. 보이죠? 뭉쳐지는. 응, 아니야. 이게 말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래? 그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는데. 그런가? 안 봤어요. 에이, 설마 지금 이거 꿈이죠? 아니야! 이거 봐, 되잖아요. 그쵸? 됐다! 아, 망했어! 이게 뭐야! 혹시 저희 몰카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면 만든 거라도 먹을 거예요, 방금 말. 네, 한번 일로 와 보세요. 원래 음식은 손맛이거든요. 맛있어요? 그럼 성공으로 치즈실래요?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제가 원래 의도한 건데 진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거든요.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맛은 성공인데 부탁고 최초로 실패. 아, 이거 할 말이 없어. 너무 망했어. 이거 어떻게 살려? 이게 뭐야?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는 사드세요. 아니, 내년 발렌타인데이 혹은 화이트데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부탁고 실패. 아, 내 첫 실패를 발렌타인데이 하다니. 너무 쉽잖아. 허세라도 안 떨어졌으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말이라도 하지 말걸. 이건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 내가 하겠다 그런 거야. 완벽한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초콜릿은 사드세요. 안녕, 빵빠. 알았어, 방법을. 이거를 뗄 때 이거 고체 상태로 떼야 되는데 이렇게 들러붙지 않게. 아, 그랬어야 됐나?